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수고하는 뭐 제대로 되는 겁니까? 공격이 멈췄으니까 정상 가동 될 겁니다. 그만. 이게 뭐지? 왜 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 준비 중인데요. 잠시만요.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공격이 있었어요. 전력 자동화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파괴되면 끝입니다. 막을 수 없어요? 막아야지. 이미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우리로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이 날아가면 발전소가 날아간다면서. 어? 발전소가 폭발하는 거는 정전이랑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그만. 그만. 그게 뭡니까? 자폭 방지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죠. 상황 해제입니까? 아, 제때 딱 맞춰서 오셨네. 네. 어이구. 어, 저기. 왜? 어? 하데스 시그니처잖아요. 도대체 왜? 야, 외고 먹어이 말이 되냐? 하데스 좋았는데? 네 손으로 무덤을 파는구나, 하데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유발했던 대한전력 해킹 공격으로 서울시내 전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잇따라 발생해 일반 가정과 회사는 물론 교통신호와 지하철 운행까지. 오늘은 우리나라가 사이버 강국이 아니라 사이버 약소국이었습니다. 제1금융권과 공공기관은 디도스 공격에 700억에 가까운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국가기관 산업인 대한전력도 악의적인 해킹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국가의 기관 산업이 이렇게 허무하게 뚫려버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대한전력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같은 데가 뚫렸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했을 겁니다. 재앙 수준이에요. 전문가들은 기관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산업체 등 국가 전반적인 인터넷 보안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요즘 뭐해 다들? 뭐 초상 났어? 아, 어떻게 그럼 뭐 대형 팀인가 뭔가 우리 완전히 놓친 거예요? 미리 도주 경로를 확보해 놓은 것 같아요. 각 출입국 사무소에 수배는 내려놨답니다. 수배 내려 뭐 하나? 지금 대형 팀의 문제예요. 김우영 경위님이 문제지. 하데스 악성 코드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하데스 프로그램 썼다고 김우영 경위님이 하데스다. 그게 말이 됩니까? 대한전력에서 김우영 경위님이 사용한 악성코드를 확인해봤는데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은 악성코드였다잖아. 그뿐만이 아니에요. 김우영 경위님이 증거물 보관실에 있던 하데스 노트북으로 정세훈 컴퓨터를 역해킹한 정황도 발견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모함하지 마세요. 뭐가 말이 안 돼? 어? 권 팀장님이 사이버 수사대 팀장은 김우영 경위님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권혁주 경감님이 팀장이야.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그래 우리끼리? 김우영 경위님은 계속 조사실에 계신 거예요? 김우현경이가 박기영이다? 아 이제 별소리를 다 듣네. 박기영은 폭발 사고 때 죽었어. 국과수에서 부검까지 했잖아.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이었고 부검 결과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겁니다. 아니라면, 잘못됐다면 책임지고 바꿔놔야죠. 권혁주 팀장, 지금 자네가 하는 소리가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알고는 있는 건가? 경찰청의 명예가 걸린 일이야.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 더더욱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경찰청 내부 사건이니까 본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정 국장, 자네까지 왜 이래? 만약 김우현이 하데스라는 게 밝혀진다면요. 김우현은 하데스만이 쓸 수 있는 노트북을 사용했고 하데스의 악성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수사과를 책임지는 수사국장으로서 이 수사 허락할 수 없어. 자네 말은 정황뿐이야. 확증이 없어. 하데스 노트북을 김우현 경위가 사용했다고 하지만 로그 기록도 밝혀내지 못했어. 만약 로그 기록이 있다면요? 권혁주 팀장님이 대한전력에서 가져온 CCTV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당시 김우현 경위님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밝혀진 비밀번호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번호로 하데스 노트북이 열렸나? 아니요. 이 비밀번호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비밀번호가 뭐였지? 아까 적은 영문을 한글로 변환해봤습니다. 바로 컴퓨터 범죄 수사대 1997. 1997년에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버 수사대 이름이 비밀번호였습니다. 로그 기록은 나왔나? C드라이브나 D드라이브에 걸린 비밀번호를 풀진 못했지만 로그 기록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봐. 김우현 경위님이 증거물 보관실로 들어간 시각과 로그 기록을 비교해봤을 때 김우현 경위님이 하데스 노트북으로 정서원의 컴퓨터를 해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국장님, 결단을 내리시죠. 김우현 경위에 대한 특수수사과의 수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선배님. 국장급 회의 소집해. 회의를 통해서 이 사건 수사할지 결정하지.
하데스 노트북의 로그 기록이 풀렸어요. 국장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만약 특수수사과에서 수사가 시작된다면 당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밝혀야지. 모든 걸. 밝힌다고요? 제정신이에요? 당신이 왜 김우현 팀장님이 됐는지 잊은 거냐고요? 아니, 난 이 모든 걸 다 밝혀내기 전에 못 가. 팬텀 파일을 경찰에 넘긴다 해도 네가 신효정을 죽이지 않았던 증거면 어때? 네가 증언을 하면 돼. 나뿐만이 아니야! 경찰 내부에 동조자가 더 있어. 피해! 되돌려야 돼. 겨우아, 되돌려야 돼. 지겹게 알고 있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건지. 신경서 국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시작하죠. 6월 3일 누군가 경찰청에 보관된 하데스 노트북으로 불법 해킹을 했다, 이 말이군. 네, 그렇습니다. 이 하데스 노트북은 증거 분석실에 강흥진 박사도 비밀번호를 풀어내지 못할 정도로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이 하데스 노트북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번호를 풀었단 말이지. 네. 대한전력 사건 때 김우현 경위가 사용했던 비밀번호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데스 노트북에 로그 기록이 나왔다? 로그 기록 분석 결과 불법 해킹을 한 시간이 확인됐습니다. 6월 3일 밤 11시경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6월 3일 당시 증거물 보관실 입구 CCTV입니다. 김우현 경위가 바로 그 시각 증거물 보관실로 들어가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은 하데스 본인밖에 모르는 비밀번호를 김우현 경위는 알고 있었다, 이 얘기군. 김우현 경위, 여기에 대해 할 얘기 없나?